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완전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냥 축축해. 이게 비가 오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그 안개가 막 짙은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갖고, 아, 그게 38만 명? 아, 야, 그러면은 변명할 만하네, 내가. 어제는 춥고, 오늘은 뭐, 악놀. 예. 네. 자, 그딴 걸 왜 보는 거지?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 물론 그 이런 내 나를 찾아준 거에 대해 고맙긴 한데 그냥 나를 찾아주는 선에서 그냥 고마울 뿐이지 또 내 방송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 십덕 아 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왜 그러지? 또 저러네.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그 남을 자꾸 그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왜 그러는 거야? 그래. 존중, 배려, 사랑. 왜 이걸 안 하는 거냐고. 뭐 그 맞아.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자. 저는 오늘 밥부터 먹으려고요. 배가 고프네요. 밥을 좀 먹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먹방을 하고 그러고 오늘 오랜만에 실베겔에서 이제 좀 남의 이슈를 좀 해야겠다. 아이고, 선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토시 왜 끼시는 거예요? 아파요? 이거 저기 상처 때문에. 예. 네. 요거 때문에. 화상 흉터. 화상 흉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네. 하지 말까요? 아니요 하세요. 아니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미 벗었기 때문에. 아 우리 푸딩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예. 푸딩님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실 듯. 푸딩님 오프닝에 또 이렇게 고맙습니다. 푸딩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푸딩님이 저 뭐야 보니까는 저 제 유튜브 채널 그 하이라이트 채널에 올라와 있는 노래 이기찬의 언젠가 누군가 그거 영상에 또 슈퍼챗을 이렇게 또 싸주셨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깜짝 놀랐어. 웬 슈퍼챗이지? 했는데, 예. 이거 푸딩님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푸딩님. 너무 감사합니다. 푸딩님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 저 거 들어가면 이제 푸딩님이라고 떠요. 예. 그래가지고 푸딩님인 줄 알았어요.
오프닝님 나 노래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다음 주쯤에는 이제 뭐 이제 기침도 많이 좀 줄었고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진짜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 진짜 노래 원 없이 한번 하루 잡아 날 잡아서 해드리는 날로 예 좀 하겠습니다. 나 솔직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싸주시고 최근 방송에 푸딩님의 지분이 워낙 커가지고 사실 예 감사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이 또 있는데 그 보답을 제가 제대로 못 해드리고 있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많이 받으면 감사하긴 한데 많이 받는 만큼 뭔가 또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단 말이지. 예,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예, 그렇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예. 푸딩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예. 밥 먹자 우리 밥 먹고 그러고 시작하자. 어제도 좀 일찍 종료하고 엊그저께도 그랬고 예. 오늘은 좀 제대로 좀 해야지. 그리고 그 바이크를 저 여행 방송을 제가 이제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크 여행 방송으로 그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그러니까 내일이랑 내일 모레 이틀 중에 하루로 날을 잡아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9.8km, 그러니까 10km가 되지 않는데 제가 뭐 세차도 해야 되고 되게 더러워요 지금 바이크가.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돌아다니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 나는 뭔가 차가 더러우면 타고 싶지가 않아. 예. 근데 차는 어쨌건 계속 타다 보면은 더러워지잖아. 근데 막 세차를 계속 귀찮아가지고 미루고 하다 보면 되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아 한번 해야지 하는데 진짜 도저히 밖에 나가가지고 세차장 가서 물 뿌리고 폼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바이크 싹 다 씌우고 또 다시 물 뿌려서 날리고 또 체인 청소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거금을 써서 어제 오늘이죠 오늘 오전에 탁송을 보냈어. 예. BMW GS랑 또 KTM 슈퍼듀크랑 이 두 대를 주황색 바이크 노란색 바이크 있잖아요. 이 두 대를 가지고 보냈어. 저 탁송을 알아보니까 두 대의 왕복 두 대를 왕복으로 한데 24만 원 뭐 20만 원 예, 가격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알아보다가 결국은 한 19만 원에 예, 19만 원에 왕복으로 우리 주차장에서 저 디테일링 샵까지 보내고 가지고 오고 디테일링 샵엔 또 따로 돈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두 대를 디테일링을 맡기고 탁송까지 맡기니까 그 돈이 자그마치 거진 3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예. 바보 짓이지 사실. 왜냐면 내가 그냥 한 대 한 대씩 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세차하고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저기 2만 원, 3만 원이면 끝나. 아, 2만 원이어도 끝나. 2만 원이면 바이크 두 대를 다 이렇게 세차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밖에 나가기가 싫은 거야. 귀찮기도 하고. 거기다 또 오늘은 또 비 오고 그냥 오늘 완전 그냥 미스트가 밖에 대기가 완전 미스트 뿌려진 것 마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 선장님, 감사합니다. 세차를 예? 아니 푸딩님이 무슨 아 푸딩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며칠 이번 주 내내 지금 푸딩님께서 와 너무 많이 싸주시는데 제가 푸딩님이 또 여행방송도 괜찮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파가지고 일주일 동안 휴방하는데 VOD 다시 보기에다가도 별풍선 많이 쏴주셨던 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여행 방송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푸딩님이. 그래서 여행 방송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그 여행 방송 갔다 올 텐데, 이게 또 세차비라 하라고 또 이렇게 또 주셨는데, 아 진짜 제가 예 감사합니다. 아 도움 진짜 많이 주신다. 이럴 때 진짜 열심히 해야지. 옆에 저기 저 용각산 좀 줄래? 아 고맙습니다 우리 푸딩님. 네 제가 그 일단 날씨를 좀 보고 월요일 혹은 화요일에 꼭 저 강원도나 예 아니면은 진짜 길게 잡으면 여수나 이렇게 한번 예 갔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 그친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됐어요. 예. 예, 제가 바이크 타고 안 간 곳이 어디 어디 있냐면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 근데 일단은 디테일링을 오늘 맡겼는데 오늘 저녁에 난 찾아올 줄 알았는데 한 대당 시간이 꽤나 걸리나 봐. 그래도 돈 10만 원 주고 세차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한 대는 지금 완료가 됐고 다른 한 대는 이제 내일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바이크가 오는 시간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보통 디테일링 샵, 세차장 이런 거 여는 시간이 일찍 해봤자 9시고 10시고 이럴 텐데 그 시간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또 작업을 또 하셔야 되잖아. 작업도 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내가 봤을 때는 내일 낮에 바이크가 집으로 이제 올 것 같아. 그래서 그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내일 출발한다고 치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낮에 출발하는 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가는 것보다는 내일 모레 화요일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로 아예 그냥 저 잡죠. 예, 화요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요일로 어디 갈지는 정확하게 아직 안 정했어요. 예. 안 간 곳, 가보고 싶은 곳. 제가 가고 싶은 건 사실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거든요. 예. 바이크 타고 여기를 언젠가는 가보고 싶어요. 해안길 따라가지고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을 들어가가지고 중국에 이제 청진시 간 다음에 바로 러시아 넘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간 다음에 바로 요대로 올라가는 거죠. 예. 탁송 보낸 다음에 바로, 예. 저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본에서 한 바퀴 싹 타가지고 이제 딱 온 다음에 후쿠오카에서 탁송 보내가지고 바로 목포로 가. 목포에서 다시 인천으로 올라가. 이게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그 여행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성시경이 말한 제육볶음 맛집 가보실 건가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성시경 아저씨가 갔던 그 맛집은 솔직하게 나는 좀 잘 모르겠어. 돼지 두루치기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냐라는 생각을 해. 네가 먹어보지도 않고 그래도 너보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돈도 많이 벌고 훨씬 더 재력 있는 사람이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요리하는 것에 일가견이 있어서 그 사람은 거의 준 정말 그 미식가라고 봐도 되는데 성시경 아저씨가 그렇게까지 극찬을 하고 속초까지 가가지고 두루치기 먹으러 갈 정도라면은 정말 뭔가 대단한 게 있지 않을까? 코트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맛있는 두루치기집을 다 먹어보고 또 섭렵을 해봤고 밑반찬 하나하나 너무 맛있게 하는 집들은 제가 또 전라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많이 맛을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막 끌리지가 않더라고. 속초까지 가가지고. 예. 저는 속초 가면 차라리 물회 먹고 그러고 말지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두루치기 먹으러 가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나는. 그냥 내가 봤을 땐 맞아.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시경 씨는 그날 굉장히 배가 고팠을 거고 별로 기대하지 않고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유튜브 채널에 이제 정말 무슨 간증하듯이 아 여기 미쳤다고 하면서 극찬을 한 나머지 제가 봤거든요. 아까도 카페에서 극찬했더니 전원식당 밑반찬 하나하나가 말도 안 되게 맛있다는 거야. 밑반찬 하나하나가 보면은 콩나물에 멸치볶음. 이거는 어묵볶음이라고 이거는 약간 저 무말랭이 같은데. 그리고 얘는 오이소박이 오이김치 같고 옆에는 미역줄기 같고 뭐 이런 밑반찬들인데 그냥 이런 밑반찬 자체도 너무 잘하는 집인가 봐. 그러니까 기본기가 아주 훌륭한 집이라는 것에는 나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런 것들 슴슴하니 몇 젓가락 먹는데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술 한잔 하고 이미 제육볶음 아 저 뭐야 두루치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밥을 한 공기 때리고 그러고 이제 또 먹는 것 같아. 멸치 젓갈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 여기 진짜 맛있는 집이구나. 쌀도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고 이제 조회수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네. 성시경 전원식당. 야, 4일 전에 올렸는데, 5일 전에 올렸는데 벌써 지금 조회수 100만 가까이 되잖아. 이게 또 커뮤니티 일파만파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서, 아, 안 되겠다. 저 성시경이 저 정도라고 한다는 거는 은근히 깐깐하고 성시경이라는 사람 그 이미지 자체가 좀 그렇잖아. 깐깐하고 조금 깍쟁이 같은 느낌에다가 맛을 즐기고 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성시경 씨가 갔던 날 다음 날은 휴무였대. 목요일은 매장 휴무인데 금요일부터 이제 본격 후기가 스타트가 이제 올라오면서 엄청난 인파가 여기 몰렸다는 거야. 오픈런 뛰어야 되고 10분만 늦어도 2시간 동안 웨이팅 해야 된다고. 식성과 입맛마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걸 보고 이런 현상 자체를 좀 안 익고게 보는 시선은 분명히 아마 그런 시선이 존재할 것 같아. 식성과 입맛마저 이런 것들이 다 연예인에게 기댄 꼴이라니. 근데 뭐 그만큼 연예인은 원래 뭔가 좀 연예인이 하는 거 하면 하고 싶은 그런 그 욕구가 있잖아. 연예인이 입은 옷이 너무 이쁘고 연예인이 신은 신발이 너무 이쁘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관심이 가는 거지. 아니 어느 정도 내가 이거 짤로만 봤고 영상을 못 봤거든. 한번 볼게. 남들 다 좋다는 건 꼭 해봐야 되는 한국인 특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약간 좀 비열하게 깎아내리는 채팅 같아.
누구나 다 그래. 전 세계 셀럽이 뭐 맛있다 그러면은 다음 날 그게 미국도 그러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디에서든지 셀럽이 맛있게 먹거나 뭔가 하면은 그게 또 상품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그 불티나게 팔리고 이러는 거는 어느 나라나 다 그래. 잠시만. 어느 나라나 다 그래. 먹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제 볼게. 이게 뭐 어떤 느낌인지. 근데 이 음식에 대한 인서트가 없어, 이게. 된장찌개도 보니까 색깔이 약간 짙은 색깔인데 저는 짙은 색깔 된장보다는 나는 좀 약간 노르스름한 그 시골 된장 있잖아. 난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얼마나 맛있을라나.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대단하시네요. 많이 부러졌어요 진짜로. 얘는 어디 가든 무슨 식당 전원 식당 호남 식당 전주 식당. 근데 너무 오랜만에 약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 이날 많이 배가 고프셨던 게 아닐까? 난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드네. 내가 괜히 부정대 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맛에 대한 데이터는 확실히 저 성시경 아저씨가 훨씬 더 나보다 한수위라고 생각을 해. 더 많이 먹은 건 내가 더 많이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이 더 쪘겠지. 심각하네. 오늘 잘 먹겠습니다. 그거 다 해치우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다음 주에 나갈 거니까 제일 먼저 나갈 것 같은데. 이게 나가고 다음에 제가 공연 전에 찍었던 영상들이 나갈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못 내잖아. 근데 나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저 오늘 노래 들었는데. 여기 오게 된 계기가 친한 동생이 너무 맛있었다고. 아니 숙소에 여행을 왔는데 장치는 맨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날이 있고 안 들어오는 날이 있대요. 근데 장치가 없어서 두루치기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고 막 사진을 막 계속 보내고. 몇 개월 전이었더라. 부럽다. 숙소 여행 가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숙소에 여기 왔다 행사가 있어가지고 와서 노래를 한 시간을 했는데 온 김에 먹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동생 입맛을 믿고. 아는 동생이 좀 약간 신이 많은 동생이 있는데 맛있겠죠 뭐. 사진은 제가 열심히 검색했는데 좋더라고요. 야 나 맥주 아니야.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못 내잖아. 먹었는데 아니 미역 줄기 먹고 이런 리액션이 나온다고? 미치겠네. 짜증나. 나 궁금하네. 나 원래 관심 없었거든. 영상 보니까 가고 싶네. 갈까? 나 속초 갈까 그냥? 아니 저기 웨이팅 3시간이래 형님. 7시에 가서 오픈 9시거든요? 7시에 가서 기다리면 좀 빨리 먹을 수 있게. 아니 나 일도 관심 없었어. 일도. 아니 백반 맛있게 하는 집은 너무 나도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아는 종류야. 그러니까 만약 이게 뭐 일식이나 중식이나
평소에 내가 먹지도 않는 막 무슨 경장 뭔 경장? 경장 육슬 무슨 정말 우리가 흔하게 접하기 힘든 경장 육사 뭐 진짜 약간 그런 중국 음식 뭐 일본의 약간 그 아귀 간으로 하는 그 뭐지? 그 뭐지 그거 여러분들? 이름이? 아귀 간으로 하는 요리? 안키모. 약간 좀 특이한 그런 음식이고 그러면 굉장히 먹어보고 싶을 거야, 내가. 근데 이런 것들은 늘상 먹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전날 많이 배가 고프셨고 막상 음식이 또 이렇게 배고플 때 또 입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날 기분이 또 좋기도 하고 그러거든. 응? 저도 안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냥 소주 야. 그냥 너무 맛있어. 그냥 노래 열심히 하고 아. 멸치 젓갈. 멸치 젓갈 나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멸치 젓갈 요거. 그냥 건어물 가게가 얼마나 많겠어. 야. 이거를 두 병 먹었어, 소주. 야구. 그냥 되도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이건 너무 행복한데. 이거 먹어봐, 나. 이거 그냥 버섯 볶음이잖아. 그냥 너무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인 가지 무침인가? 버섯 볶음인가? 별거 아닌데 사실. 그럼 별거 아니잖아. 옛날에 되게 당연한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백반집이 많이 사라지니까. 뭔가 기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평소에 못 느꼈던 걸 오랜만에 느낀 것 같아. 그런 게 아닐까? 기본에 대한 가치 있잖아. 기본에 대한 가치. 그걸 느끼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오바돼서 표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나 솔직히 미역줄기, 뭐 콩나물, 뭐 멸치 젓갈, 뭐 내가 쓸데없이 이렇게 막 냉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저런 것들이 기본 밑반찬이 기본빵이 너무 훌륭하고 기본기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집들은 맛있지. 속초까지 가서 일단 기본가 그 지방형 재료가 되게 좋잖아요. 오늘 한번 먹자. 아, 뭐냐? 멸치전. 와,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살은 양념게장 살 같아. 그치? 포동포동. 와, 이거 조사서 김 넣고 참기름 넣고 가위 비비면 아 인서트 있네. 와,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오. 아, 쓰거려서.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뭐 부추 좀 들어가고. 감사합니다. 오. 아, 쓰거려서. 부추 좀 들어가고 애호박이랑 뭐 양파랑 뭐 된장 따로 쓸 것이고 두부가 또 유명해.
그 저기 그 초당 두부 있잖아. 초당. 어. 강원도 그 초당 있잖아. 초당. 어. 초당 두부. 어. 두부 넣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된장찌개 같은데. 어. 감사합니다. 시켜주세요. 오늘 잘 먹겠습니다. 강된장이요? 아, 예. 아, 예, 예. 어, 딱 말할게. 나 내가 가면 난 솔직히 좀 뭐 그냥 맛있게 배고프면 진짜 맛있게 먹을 자신 있거든. 개눈간 추듯이. 어, 근데 막 저걸 먹으러 속초까지 가는 건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어. 나는 속초 가서 물에 먹고 싶다 그냥. 항상 가던 곳이 있어서. 뭐 저는 안 갈래요. 예, 저는 이번 바이크 여행 방송에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웨이팅 두세 시간 걸린대잖아. 아니다.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출발하고, 그러니까 내가 화요일 날 출발하지. 화요일 날, 평일 날 내가 뭐 가면은 저녁 시간 때 가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웨이팅 많이 없을 것 같긴 해. 주말에 많겠지. 소신 좋았다 그렇다면 최근에 먹은 맛집 중에 추천해줄 만한 곳 있어? 최근에 먹은 맛집 중에 내가 추천해줄 만한 곳, 자주 가는 곳. 그러니까 나는 뭔가 먹고 싶은 메뉴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어, 기존의 데이터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 어, 한 그러니까 짬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짬뽕 있다면 짬뽕 맛집 세 군데, 뭐 백반 세 군데,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 거기서 이제 잘 벗어나질 않으니까. 최근에 갔던 식당 카페, 뭐 식당 중에 진짜 맛있게 먹었던 곳이 어 없어. 없어. 막 여러분들한테 막 추천해줄 만한 곳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날 그거를 꼭 먹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계속 들고, 아, 진짜 꼭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 드는 곳이 별로 없어서. 노지식당? 아 거기 뭐 거기 뭐 그냥 저기 그 최근에 바이크 타고 왔던데 거기는 그냥 저 간 김에 먹는 거지. 간 김에 먹는 거랑 여기 다르다. 내가 어딘가를 가 간 김에 먹는 거랑 그걸 먹기 위해 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 어 먹기 위해 간다. 이미 유명해져 버리고 너무 프랜차이즈화 돼 버리고 너무 유명해지고 커져가지고 사실 막 그렇게 나만 하는 그런 신박한 집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는 솔직하게 없지. 어. 이미 다 방송국에서 순회 공연하고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온 곳들이야. 어디 지역 치면은 나오는 그 맛집들이지. 그걸로 봐야지 뭐. 그래요. 에.
그래서 이번에 화요일 날 여행 방송은 목적지를 제가 뭐 딱히 정해놓지 않고 갈 생각이고, 일단 내가 안 간 곳들 좀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예. 네. 이번에 화요일 날 여행 방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거 제가 다 간 곳이에요. 예, 제 거의 다 이제 간 곳이고, 예. 딱 요 라인. 딱 이렇게 안 갔어. 이쪽을 다 안 간 거지. 근데 또 오랜만에 하는 바이크 여행 방송인데 너무 거창하게 또 약속을 거창하게 짜고 싶진 않아서 아마 높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뭐 요쪽 라인이나 아니면은 요쪽 라인이 될 것 같아. 이 두 군데. 너무 가깝다 그러는데 뭐가 가까워? 내가 어디냐면은 내가 여기야. 내가 여기 출발한단 말이야. 여기서 내가 삼척으로 쏘잖아? 키로수가, 바이크 타고 키로수가 내가 봤을 때는 한 270km 정도 나올 것 같아. 270km. 밑으로 싸서 여기로 간다. 근데 들어갈 때 일로 들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면은 한 140 정도 나온다고 봐야지. 140km. 여기 안 쉬면은 1시간 반 컷이라니까. 그거는 안전 다 뚫렸을 때. 근데 국도를 타야 되잖아. 솔직히 이거 자동차로 가면은 1시간 반이면 가지. 근데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잖아. 자동차 전용도로를 못 타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못 타요. 고속도로 타면은 뭐 너무 쉽게 가지. 여기 들어갈 때도 여기 이쪽 다리 타고 가지. 근데 바이크는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돼. 그게 짜증나는 부분이지. 근데 국도로 가면 또 안 좋은 점, 계속 신호가 걸려. 그래서 오래 걸려. 쏴봤자 차보다 더 늦죠,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밑에 여기 평택, 화성, 천안 요 라인 다 뚫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지기 힘들다 이거야. 차 얼마나 많은데. 일단은 제가 좀 고민을 해보고 여기 이제 그 여행 방송 화요일 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화요일 날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운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그게 또 이제 피곤하지. 근데 지금 이미 헬멧이랑 뭐 방송할 준비를 다 맞춰놨어요. 그냥 바이크만 이렇게 오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링 다 맡겨놨기 때문에
내일 깨끗한 상태로 저희 집 주차장에 딱 이제 모셔놓고, 그리고 내일 하루 딱 쉬고 화요일 날 이제 새벽 시간에 출발하면 되지. 한 새벽 4시, 5시 새벽에, 진짜 새벽에. 그래야 차가 안 다니니까. 예. 그래서 뭐 화성 뚫고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7시쯤, 8시쯤 그러면 이제 차 안 다닐 때 그때 가야지. 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아직 춥다고. 아니 춥지. 추운데 뭐 저 옷이랑 넣어가지고 가면 되지. 껴입으면 그만이지. 다 이제 제가 타는 것도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티셔츠 너무 귀여워. 이거 테무 티셔츠예요. 테무 티셔츠. 100% 폴리에스테르로 돼 있어갖고 착용감이 너무 좋아. 잘 늘어나고. 잠옷이지, 잠옷. 어떻게 보면 진짜 잠옷이지. 예. 뭘 걸치든 명품이 된다. 그건 내가 봤을 때 약간 날 놀리려고 하는 얘기인 게 너무 보여. 그리고 나 솔직히 지금 이 옷 좀 불편해. 뭔가 젖꼭지랑 이런 게 너무 다 드러나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냥 하려고. 예. 젖꼭지를 가리려면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대비나 이런 것도 좀 만지면 돼. 너무 젖꼭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여기서 딱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젖꼭지가 안 드러나잖아. 조금 이렇게 하면은 좀 덜하잖아. 그치? 여기서 너무 뻘개요 얼굴이. 그럼 얼굴이 너무 뻘 같아. 그러면 이게 조금 이렇게 하면 되잖아. 별론가? 니플 패치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만 올리고 상태에서 요 느낌으로 가면 되겠네. 요 느낌으로다가. 너무 붉다. 이러면 되지. 브라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장난하지 마세요. 예. 장난하지 마시고. 까불지 마세요. 아니, 그나저나, 여러분들. 난 진짜 약간 딜레마에 빠졌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푸딩님이 최근에 이렇게 재방송 유입되셔가지고 많이 싸주시는데, 나한테 좋은 일이고, 아이, 코트야, 뭐 딜레마 걸릴 게 뭐 있어. 푸딩님 와가지고 혼자서 일당백으로 이렇게, 다 채워주고 그러는데, 너무 좋잖아.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난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거 안 좋을 것 같아, 방송. 왜냐면 푸딩님한테 그렇게 싸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니야. 근데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 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할당량이 좀 그래도 좀 채워주시면 좋겠어. 내가 많이 받는데, 많이 받는 건데, 푸딩님이 안 오는 날이나 못 오시는 날이나 이런 날, 그리고 또 뭐 이게 영원하진 않잖아. 그래서 나 사실 좀 무서워. 왜냐면 푸딩님 없었잖아. 21개야 별풍선. 맞아?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이거 나 그래서 약간 걱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도 그랬고, 어제는 그냥 유튜브 이제 업로드 컨텐츠 위주로 하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내가 별풍선을 뭐 이렇게 이런 거 띄워놓고 막 받거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채워졌네. 저거 코트는 저것만 받으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또 개동스가,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또 개동스 왔어. 아,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 너무 이게 지분율이, 이게 푸딩님의 지분율이 60% 정도까지는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50에서 60% 정도? 난 사실 절반은 푸딩님,
나머지 50%는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굉장히 건강한 그런 그 방송이란 말이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거지, 그게.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함? 그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누구한테 말해야 돼? 주 고객층이 여러분들인데. 방송에서 맨날 별풍선 이야기한 사람 너밖에 없다. 그러면은 나밖에 없으니까 별풍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이런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유토피아 방송을 찾아 떠나거라. 보내줄게. 떠나거라. 그 누구도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있어라고 한 적 없어. 그 남자들은 실용적이고 남자들은 굉장히 좀 저 현실주의적이고 또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은 좀 그런 특성이 있잖아, 습성이 애초에. 굉장히 실용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뭐 이게 선을 넘거나 이런 유도 발언이 선을 넘거나 뭔가 좀 그런 불편한 분위기를 만든다 하면은 뭐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려. 굳이 보고 보진 않는다는 거지. 예, 굳이 보고 있진 않는 거지. 아 맞다, 밥 시켜 먹기로 했는데. 바이크 타기 전에 여전히 설레나요? 뭐 설레죠. 왜냐면 제가 아파서 못 탔고 그동안 거의 한 2주간을 바이크를 유기했기 때문에 너무 오랜만에 타는 것도 있고 최근에 그냥 테스트 겸 잠깐 탄 거 제외하고는 거의 안 탔어요 바이크를. 그래서 거의 저 게임하느라 막 유기했기 때문에 개같이 유기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먼지도 많이 쌓여있고 벌레 시체로 그냥 뒤덮여져 있는 더럽고 더러운 이 바이크를 오늘 거금을 들여가지고 디테일링도 맡기고 해가지고 내일 정오쯤에 그때쯤에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저희 집으로 또 탁송 보내가지고 올 텐데 이 모든 작업을 30만원 주고 했어요. 원래는 그냥 좀 시간 좀 내가지고 세차장 가가지고 세차카드 만원만 딱 충전해가지고 하면은 뽕을 뽑는 건데, 예, 이렇게 미친 짓을 한 거죠. 탁송까지 보내가지고.
그 10km도 안 되는 거리인데도 바이크 두 대 실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게 이런 돈이 든다는 게 저로서도 조금 내가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무슨 짓거리를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다 좀 돈이 많이 아깝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랄프를 시킬 수 없죠. 랄프는 이종 소형 그 면허도 없을 뿐더러 랄프는 힘들죠. 예. 그래서 오늘 두 대를 이렇게 올려 띄웠어요. 이렇게 두 대를 지금 띄운 거예요. 예. 얘네 세차하러 보내는 거야. 둘 다 1000cc 넘으니까 두 대 다 세차 가격만 6만원씩, 대당 6만원씩이죠. 그것도 세일해서. 예.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다 얘기했더니 좀 미친놈 취급을 받았죠. 예. 돈지랄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죠. 뭐 굉장히 유명한 디테일링 샵에다가 예약 잡아가지고 맡기는 그런 느낌으로 간다고 쳐도, 예. 20, 30km도 안 되는 9.8km. 여기서 딱 월미도 정도 거리. 예. 그냥 바이크 타고 설렁설렁 가면은 15분 만에 갈 수 있는, 15분, 20분 만에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갔다가, 예. 장작 왕복 19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 근데 그만큼 타고 싶지 않았고, 그만큼 집 밖에 나가기가 싫었어요. 예. 자, 아무튼 저, 예, 이제, 아이고, 이제 밥을 좀 먹읍시다. 오늘 좀 오랜만에 좀 먹방을 좀 하고 싶은데 먹방을 좀 해봅시다. 뭐 먹을지 메뉴도 좀 정하고 해서. 예. 푸딩님 계신가요? 오늘 아 진짜 너무 감사해서 뭐 먹을까요? 저 뭐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메뉴를 우리 푸딩님께서 정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뭐 먹을까요? 아 대리기가 이게 그 저 뭐야 대리기사 말고 운전 대신 해가지고 이렇게 탁송해주는 거.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만 벤 때려주세요. 코트님이 이거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하는 그런 거 없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쳐먹지 뭘 그렇게 먹어라 먹지 말라. 저 원래 그렇게 간섭하는 타입 아닌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만 벤을 좀 때려주세요. 예, 이런 거는 좀 안 드셨으면 좋겠네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였으면 그냥 안 쳐 먹었어야죠. 감사합니다. 밀가루 말고요. 푸딩님이 오늘 또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푸딩님. 아 진짜 감사, 푸딩님에게 감사한 마음은 매우 감사하고 너무 고맙지만, 푸딩님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약간 그렇게 되나봐.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울타리가 생기는 거지. 모두가 편하게 즐겁게 볼 수 있는 방송으로 간다면은 그게 굉장히,
좀 건강한 방송이잖아. 어? 근데 이제 진짜 방송을 또 하다 보면은 저렇게 좀 파워가 있으신 분들이 분들이면 또 모르는데 푸딩이 한 분이라서 이제 만약에 또 푸딩님이 그런 날은 나 좀 걱정이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예. 약간 내실이 훌륭한, 내실도 훌륭하고 뭐 그런 방송인 거지. 뭐 굳이 푸딩님이 이제 계시건 안 계시건 그 여부를 떠나서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나는 그 만개를 받더라도 그 만개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게 가장 그 좋다고 보거든, 그게. 푸딩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 얘기를 하는 거야. 팬가입 안 한 너 얘기, 임마. 건강하게 좀 다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지분율이라는 게, 야, 회사를 한 사람이 지분율이 높아갖고 그 사람이 소유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은 여러 어떤 주주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건실하게 좀 방향성이 좀 그런 발전성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게 좋은 거냐? 잘 생각을 해봐. 자, 일단은 밀가루 말고. 방송의 생태가 좀 그렇다는 거지. 예. 불균형. 생태가 불균형하다는 거지, 내 말은. 일단 뭐 먹을지 좀 봅시다. 이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 전부 취침하고 거진 백수들입니다. 방송 시간을 고려해 주세요. 고려를 하면서 너가 백수에서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블랙해 줄게. 블랙해. 건방진 새끼. 10개 쏠 생각은 안 하고 저딴 얘기하면서 초치는 거 봐. 아주 머리 위에 있지, 니가. 꺼져. 그딴 소리하고 주머니 안 열 거면. 사람 같은 소리를 해라, 사람 같은 소리를. 어? 진짜 칙칙하고 건조하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어쩜 저런 얘기를 할까? 어? 쉬운 길을 놔두고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안 꺼내면서 저따구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걱정이야. 저런 성향의 시청자들이 꽤나 많거든, 솔직한 말로. 그래서 많이 걱정스러워. 배부선 받으면서도 아니 단순하게 오늘 그냥 푸딩님 하는 게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내 말이. 아, 은간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씩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좀 우리 이 생태계의 불균형을 조금은 순화를 시켜봅시다. 저 많이 걱정스러워요. 나는 푸딩님에게 의존적으로 계속 방송을 하진 않겠죠. 그걸 원치도 않으실 테고. 다만 내가 어제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누군가는 쏘겠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니까 오늘 하루 잘 때우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방관자가 돼버리면 진짜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해나가야 될까라는 그런 걱정이 너무 앞서요. 좋은 거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0명 보는 방송이 15명 보는 방송이건 버는 풍선은 뭐 2만 개, 3만 개 벌지만 그게 예? 그게 한 4, 5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4, 5명 없으면 그 방송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싫은데요? 하, BM님 고맙습니다. 아, 뭐가 싫어? 그래, 100개 쐈으니까 하고 싶은 말 먹어. 마음껏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불균형이 깨져야 돼 우리가. 어 푸딩형을 많이 쏘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우리도 같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가볼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진짜 하수 아마추어들은 그냥 여기서부터 딱 어 오늘 5,000개 7,000개 쏘네. 와 푸딩님 위주로 가야겠다. 계속 말 시키고 푸딩님한테 계속 대화를 하고 거의 1대1 방송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 여러분들은 그 울타리 내에 점점 밀려나면서 약간 어 이상해지는 거야. 그게 역행 방송이고. 아우라고 하는 저 새끼도 좀 쳐내라.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풍 쏘고 싶다고? 쏴 그러면. 아우라고 하는 줄 알고 내가 무슨 말 많은 말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잔소리 하는 줄 알고. 태세 변환 좋다. 제가 이제 먹는 거 시키기 전에 진짜 1분만 얘기할게. 1분만. 여러분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해 여러분들. 어 이거 단기간에 보면은 좋은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안 좋은 거야. 어 그렇게 어 돈 주는 사람 위주로 가는 게 맞고 돈 주는 사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왜 내가 굳이 신경 써야 되지? 어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진짜 도태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계속 컨텐츠 위주로도 계속 해왔고 방송을.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남캠 역캠 되는 거야. 나 그래서 진짜 지금 좀 찐텐이야 지금. 여러분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아이키 뭐지? 치우기 여기. 원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원춘님 감사드리고요. 예. 어 저렇게 원추님 뭐 우리 100개씩 싸주신 분들처럼 우리 BME도 그렇고 어 개동수도 그렇고 진짜 좀 여러분들 예 뭐 10개 100개씩이라도 이렇게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불균형 별풍선에 대한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진짜 그땐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힘으로 좀 살려주세요. 같이 맞들어야지. 어. 저 먹방 하고 갈게 오늘은 여러분들. 손은 국민님 고맙습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예. 진짜 난 이거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봐. 어. 푸딩님이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감안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뭐 좋은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야 좀 오래가지 방송이. 예. 그 밀가루 먹지 말라 그랬어요. 밀가루가 1도 없는 거. 나도 사실 밀가루가 안 땡겼어요. 왜냐면 평소에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밀가루를. 예. 그래서 오늘은 밀가루 없는 근데 진짜 밀가루를 빼라 그러니까 죄다 밀가루네요. 그러니까 진짜 인류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그 공헌도가 있는 게 진짜 밀가루가 아닐까? 밀가루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진짜로? 말 안 된다고 봐. 저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김치찜을 먹죠. 어, 김치찜. 김치찜 먹읍시다. 예. 라이프야. 예. 여기 와서 이 집 봐봐. 가만 있어봐. 어, 여기. 응. 오케이. 삼겹 왕창 김치찜이라는 게 있네. 미쳤다. 삼겹 왕창 김치찜. 삼겹 왕창. 요렇게 나오네. 중짜리 시키면 되나요? 어? 중짜리 26,500원. 어, 중짜리. 거기다 고기 추가. 거기다 고기 추가해 버려. 먹고 뒤져버리게. 삼겹 말씀하시는 거죠? 야, 건강 스팸 추가 어떤데? 스팸을 왜 먹죠? 저는 스팸은 전 진짜 물에 빠뜨려서 먹는 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저는 스팸을 넣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부대찌개도 스팸 들어가는데 싫냐? 네, 싫어요. 부대찌개에 있어서 제 기준 원픽은 맛있는 소세지들이에요. 예. 그리고 빈, 예. 그 콩. 잘, 많은 것도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스팸 넣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스팸은 어떻게 먹는 게 좋냐?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스팸은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기름 둘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밥 반찬으로 먹는 스팸이 제일 좋더라고요. 흰쌀밥에다가. 스팸에서 가장 맛있는 그 향이, 스팸이 지니고 있는 그 스팸만의 그 향, 맛, 이게 고점 찍을 수 있는 건 결국은 튀기는 거야. 프라이팬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흰밥이랑 먹으면은 그 진짜 뭔가 그 냄새 때문에 식욕을 엄청 돋가서 계속 먹게 돼. 그건 좋아해요. 근데 김치찜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굉장히 원칙주의라서. 왜냐면 스팸이 그 약간 얇게 썰어 가지고 그 상태에서 딱 튀겨갖고 먹으면 그 마이야르 반응 살짝 일어나고 약간 바삭하면서도 그 식감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물에다 넣고 끓여버리면 흐물흐물하고 흐물텅해갖고 씹어도 그 스팸이 내는 향도 별로 얼마 안 나오고 쫙 빠져버린다고 해야 되나? 확실히 튀기면은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구우면은 쫙 쪼그라들면서 그게 응축되는 것 같아, 맛이. 그래서 전 스팸은 저는 이제 저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튀겨 먹는 걸 좋아하죠. 근데 그 제 취향일 뿐이지 뭐 그게 더 맛있는 게 맞다 뭐 이런 건 아니야. 정답은 없어. 음식에 정답은 없지. 예. 근데 오답은 있어. 민트 초코 같은 게 오답이라고 생각해 나는. 저는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 호들갑이 아니라 랄프가 오프닝 방송할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저 자막을 달아놔요. 예. 민초를 싫어하는 이유. 이렇게 해놔야 이 오프닝 방송을 보면서도 예, 뭔 얘기하나 보는 그 뭔가 주제가 있기 때문에. 민초를 싫어하는 이유는 진짜 호들갑이 아니야. 그 특유의 호들갑. 취향 맞나요? 뭐가 어째요? 저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음식 가지고 호들갑 떠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치약 맛이 나요. 사실 치약이랑은 거리가 좀 있죠. 예, 민트 향이 첨가된 느낌이지 먹을 수 있는 민트 향이 또 있는 거라서, 예, 그죠? 뭐 이제 그런 호들갑 떨기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이 그런 호들갑을 많이 떨어. 어, 닭백숙 보고 닭이 사우나 가가지고 닭이 이렇게 그 어 닭이 좀 물에다가 사우나가 간 그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닭이 목욕한 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 김에 거부감 있는 외국인이 얘기하기를 김이 무슨 느낌이라서 싫어하냐면 바삭한 느낌이 이게 마치 생선의 그 껍데기를 갖다가 어 먹는 것 같은 느낌이래.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저 맛있는 김에 대해서, 저 맛있는 저 삼계탕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지 외국인들은? 근데 이제 그들이 살아온 그 이제 그 식문화도 있고 좀 다른 문화를 접하다 보면 그죠? 그렇지.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보면 좀 짜증나잖아. 한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김을 갖다가 생선 그 껍데기라 껍데기 말린 거 같다 그러지. 생선 각질 같대. 생선의 각질. 어. 그리고 뭐 삼계탕은 닭이 목욕한 물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으로 민트 초코를 내가 마치 무슨 어 치약이랑 초콜릿이랑 같이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야 절대로. 어 그냥 민트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어 그러니까 내 입에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이 좀 밸런스가 안 맞. 그냥 더 맛있. 그냥 초콜릿 자체가 너무 맛있어. 초콜릿 자체는 그냥 완벽하고 너무 맛있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건 이제 견과류들은 굉장히 궁합이 좋다고 생각해. 근데 민트랑 초코를 섞어갖고 이걸 먹는 거는 초코의 맛을 더 뭔가 좀 좀 이렇게 줄이는 듯한 느낌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 뭔가 첨가해서 더 맛없게 먹는 느낌? 그게 나는 민트 초코라고 생각해.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아 오늘 저 오시우는 제가 이제 그 먹방 하고 그러고 저 할 거예요. 예 먹방 하고 초코는 달기만 하는데 왜 먹는지 얘기 안 간다고? 그건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각이 상실된 사람? 예. 네. 미각이 상실돼가지고 어떤 그 맛을 못 느끼는 사람들? 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굉장히 멍청한 소리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초콜릿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그 맛인데 어 거의 뭐 콜라랑 삐까뜰 정도로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은 게 초콜릿인데 이미 어떤 그냥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그냥 어떤 반열에 오른 초콜릿이나 콜라나 뭐 치즈나 뭐 이런 것들을 까내리려면은 까내릴 수가 없지. 걔네들은 이미 뭐 존엄인데 존엄. 예 네. 그죠? 아 제가 이제 오프닝 방송을 할 때 여러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대화를 할 때 가만히 대화하는 것보단 그래도 이제 뭐 이제 옆에 자막 이렇게 뜨는 게 있으면 좀 이제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자막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풀 영상 작업할 때도 훨씬 편해요 이게. 네. 오늘은 저희 카페에서 이슈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저번에 반응이 좋아가지고
실베겔에서 남의 이슈를 할 거예요. 예, 우리 카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의 이제 진짜 그 문화 수도, 예, DC의 실베겔, 예, 모든 갤러리의 어떤 그 가장 응축된 이슈들, 예, 정말 여러 주제로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이랑 좀 그런 것들 보면서, 예, 좀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 뭐 걸을 건 충분히 거르고 제가 그럴 능력이 또 저 되니까 뭐 이미 거기가 뭐 이렇게 막 들어온 똥통이다. 댓글만 안 보면 되지. 댓글만 안 보면 되는 거지. 밥을 시켰죠? 예. 사실 나도 이제 배달 음식에 이렇게 많이 절여져서 예, 좀 문제긴 해요. 배달 음식에 많이 절여져 버렸어. 근데 무언가를 먹으러 막 굉장히 멀리 돌아다니고 하기에는 이제 그것보다는 귀찮은 게 더 크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싶어. 그냥 노력 없이 그냥 결과만 빨리빨리 얻어내고 싶은.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뭘 먹으러 밖에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김수현 느낌이 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비 닮았다, 김수현 닮았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어떤 매력이 있고 저는 저만의 매력이 있는데 자꾸 뭐 누구 닮았다라는 얘기 굉장히 좀 저는 좀 민감합니다. 예, 전 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진지하게 변요한 느낌도 있다고. 아,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런 그 외모를 이렇게 올려치기 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예. 저는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누구를 뭐 닮았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한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제 탑 김승현 탑 제일 얘기 제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비 김수현 변요한 예 강인 맞아요 이 얘기 진짜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외모를 좀 놓고 보면 좀 약간 좀 비슷비슷한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송강님 얘기도 이제 좀 한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스위트홈 나왔을 때, 스위트홈 그 시즌1 때, 그때 이제 송강님이 좀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이 방송 스킬은 제가 방송 14년 하면서 이 방송 스킬은 이제 정말 저열한 채팅창에 이제 지분 올리기 예, 스킬이에요. 예,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송 스킬 중에 하나인 잡기술. 생각처럼 얼굴이 그렇던데. 예, 잡기술 같은 거예요. 채팅창 순식간에 잠깐 화력 올리기 정도. 사실 저도 알아요. 못생긴 거. 예, 못생긴 저도 아는데 참 감사해요. 그래도 뭐냐면은 못생겼는데 매력도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매력도 없고 못생기고 진짜 육각형을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매력이라는 지수에 진짜 스탯이 1도 없는 사람이면은 나는 뭐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예. 진짜 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못생겼지만 이런 능력이라도 있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 난 진짜 이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더 일찍 태어나거나 그랬으면 제 인생은 좀 없어진 것 같던데. 제 인생은 많이 좀 저 우울했을 수도 있죠. 여자에게 있어서 매력이 훅 없어지게 된 이유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여자분들 눈이 많이 높아지고 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자의 눈은 높아지는데 소폭 상승. 예전에는 그래도 좀 매력 있고 재밌고 그러면은 여자들이 뭐 크게 외모를 안 봤는데 SNS가 그냥 페이스북 그때보다도 더 뭔가 자기를 꾸미고 이런 그 자기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트렌드가 됐잖아. 운동, 피부, 미용, 뷰티. 남자들도 이제 다 그렇게 꾸미고 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패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좀 어떤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눈이 높아지는 거야, 여자들이. 거기다가 남자 비율은 여전히 높고, 여자가 더 비율이 이제 적다 보니까 이게 생태가 또 안 좋은 거야. 내가 그래서 생태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태계에 있는 와중에 나는 절반치만도 못 나를 꾸며. 심지어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도 태무 티셔츠 이런 거 막 8,000원짜리 주워다가 입고 있고 그냥 잠옷으로 쓰기 막 입기 좋은 노래 좋은 옷이지만 나는 이걸 이쁘다고 생각을 해서 막 사가지고 쳐 입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좋아하겠냐고. 여자는 절대 초면에 막 내면을 막 보고 좋아해주거나 그러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내면이나 이런 매력은 이제 원래는 선천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발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매력을 먼저 알아주길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못생긴 남자일수록 내가 못생기고 못나고 키도 작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겉모습에서 못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뭔가 진정성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뭔가 내면적으로 성숙한 부분들도 있고 뭔가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좀 이런 부분은 내가 굉장히 좀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나를 몰라봐준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예. 누가 요즘 마음을 봐요? 누가 요즘 마음을 보고? 누가 요즘, 그러겠어요. 세상이 이제 변했죠. 불과 10년 전에 비해서 엄청 변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세상이 노골적으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변했잖아요. 오히려 되려 여자한테 물어보죠. 어떤 남자가 좋아? 저는 저 착하고 저를 좀 많이 배려해주는 남자면 좋겠어요. 외모 절대 안 봐요. 네, 저는 외모 안 봐요. 라고 하면은 그 외모를 안 본다라고 얘기하는 여자한테 되려 반감을 느껴요. 우리는. 굉장히 그냥 너무 솔직해지고 노골적인 세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한테 매력이 떨어진 이유는 여자의 분포도도 적을 뿐더러 거기다 내 외모의 가치도 하락하고 이미 그냥 저점인 상태에서 늘질 않으니까. 예. 그리고 나는 그걸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승부를 보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 단순히 연애를 위해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그 시간을 태워야 되고 막 지방을 태우고 겸사겸사죠. 코트님 원형적 사고를 해보세요. 여자를 만날 수 있다. 최종 지점에는 그게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코트님은 건강을 찾으실 수 있잖아요. 피부도 좋아지고 마인드도 밝아지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밖에 나가서 그냥 배똥 내밀고 바이크나 타고 쳐 돌아다니는데 여자가 꼬이겠냐고요. 누구나 방구석에서 앉아갖고 팔짱 끼고 남한테 지적하는 거는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노력이 실제로 뭔가 내한테 작용이 되려면 제가 그렇게까지 막 여자한테 막 목매는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사실. 예,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자면은 이제 SNS의 발달이나 세상이 굉장히 좀 솔직해지고 또 이제 상향 평준화 됐어.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 자기 가치를 올리는 방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상황 평준화가 되면서
뭔가 이제 겉모습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빵점?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까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가 외모적으로 좀 밸런스가 안 좋지만 마이너스이지만 뭔가 내가 스스로 플러스 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잽이 안 되는 거지 매력적으로 키 크고 뭐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런 매력은 사실 크게 이렇게 견주기가 힘들다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말 잘하고 뭔가 방송 잘하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이성적인 매력이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메타인지가 굉장히 좋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거슬리지 않게 공감을 좀 이끌어낸다면 제가 메타인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예. 우리 때문에 이런 말 잘하고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나 좀 좋아 보이지 사실 여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말 잘하는 돼지예요 예.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돼지 근데 말 못하는 돼지보다는 말 잘하는 돼지가 낫지만 그 돼지나 그 돼지나 등급으로 따지자면은 사실 그냥 돼지죠. 예. 사실 그냥 진짜 등급이 우리가 이제 개 쓰레기 똥템 주워다가 일반 아이템 주워다 쓰는데 그게 매직 아이템까지도 못 가는 거지 나는. 예. 유니크템이 못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볼품 없는 거지. 그래서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게 아닐까요? 거기다 이제 또 노래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노래가 주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항상 노래를 몇 시간씩 부르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내가.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고 돈 많은 돼지가 맞지 않을까요? 돈 많고 말 잘하는 돼지. 예.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내가 지금까지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보자면 돈 많고 말 잘해. 돼지야. 돼지가 아니야. 돈 많고 말 잘하는 4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30대 후반의 남자.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자기를 좀 꾸며. 그러면은 흔남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같이 다니기 창피할 정도 아닐 정도로 내가 뭐 꾸몄어. 그러면 돈 많고 말 잘하고 창피하지 않은 남자로 이제 전직을 하는 거지. 예. 전직을 하는 거지. 2차 전직.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떼낼 거는 떼내고 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근데 나는 여자를 위해서 막 그렇게까지 내가 노력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계속 솔로로 싱글로 이렇게 오랫동안 1년 넘게 이렇게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가끔 외롭지 않나요? 근데 뭐 도태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이미 지금 도태되셨잖아요. 물론 여자를 못 만나는 부분에서는 이제 도태된 건 있지만 내가 진짜로 내 스스로 도태돼 버린다는 건 뭐겠어요? 못 만나니까 여우와 심포도 마냥 그 못 만나는 것이 나에게 증오와 분노가 돼서 그것이 여자에게 발현이 돼서 여자 욕을 하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까지는 안 됐잖아. 그게 나는 최종 형태라고 봐. 도태의 최종 형태. 도태의 끝. 그게 바로 이제 여자를 혐오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인생이 불쌍해진다라는 거야. 못 만나니까 여우와 심포도 마냥 저 포도는 맛이 없을 거야. 분명히 시고 맛이 갔을 거야. 이러면서 예. 사실 나무에 오르지 못할 뿐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게 맞다고 봐.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 내면의 어떤 매력이나 뭐 이런 거에 좀 끌려가지고 사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뽀록이라 그래. 뽀록. 뽀록이 언젠가 일어나면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성지구 출신이지만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성지구 출신이지만 그래도 통찰력 하나만큼은 서울대 부럽지 않아. 그러니까 통찰력은 이제 학벌 따위로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 많은 경험과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내가 커뮤랑 DC로 세상을 배웠으면 여자를 졸라 혐오했겠지. 한녀한녀 거리면서. 내가 여전히 여자를 좋아하는 걸. 이제 배달 시작했다 그러니까 또 먹방하고 그러고 오늘 조금 천천히 방송을 한번 이어나가 봅시다. 예. 여전히 푸딩님의 7,000개 제외하고 터진 별풍선은 500개가 안 됩니다. 이런 불균형 속에서 제가 방송을 오늘 7,000개 받았다고 좋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건 푸딩님 몫이 아니고 푸딩님 뭐 그 푸딩님이 부담 가질 일이 전혀 아니고 이건 진짜 여러분들과 저와의 문제예요. 예. 만 개를 오늘 채우길 바라겠고요. 이게 진짜 채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적게나마 10개씩이라도 쏘고, 예, 양심을 좀 찾읍시다, 여러분들. 남의 주머니로 계속 이렇게 즐거움만 뽑아내면은 언젠가는 진짜, 예, 제가 방송이 진짜 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해서 뭐 하냐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예, 다 같이 힘을 내줘야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잠재 고객이었다면은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불안합니다. 사실 아예 안 터졌으면 아예 안 터지면 짓는 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유도를 하고 하겠지만, 아, 이런 불균형은 진짜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 개를 좀 같이 십시일반으로 좀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예. 저 그런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저 사람 블랙해. 리액션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블랙해. 아, 진짜 진심인데 저렇게 짜치는 소리 하면서 100원 한 장도 쏘지 않으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 진짜 같이 갈 가치가 없다. 마산 에코스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8,000개 한번 채워볼게요. 진짜 여러분들. 예.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이제 성인이고, 옛날에 내가 방송할 때 봤던 사람들이 이제 다 꼬꼬마였지만, 지금 그래도 다 성인이고 해서 하니까, 예. 나 오늘 만 개를 못 채우면 나 진짜 막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네가 오늘 귀엽고 100만 원을 벌겠다는 것이냐가 아니라, 이 건강한 조정이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불균형한 별풍선 게이지로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해요? 한 명 빼고는 그 누구도 이 방송에 대해서 팬심이 없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말로는 채팅창에서 누구나 다 코트님 팬이에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유튜브 너무 즐거워요. 이거 저 진짜 아니라고 봐요. 저 진짜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웃을 수 없어요.
예. 별풍은 쏴야지만 팬인가요? 네, 나가주세요. 예, 진짜 나가주세요, 진짜. 저는 별풍을 계속 안 쏘면서 채팅창에서 그렇게 으름장을 내는다는 것은 그냥 임금 체불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오지 마시고. 예? 염치가 있어야죠, 사람이. 구질구질한 거랑 알뜰한 거랑 구분하셔야죠. 알뜰한 걸 넘어서서 구질구질하잖아요. 그런 채팅은. 죽어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 짤짤이라도 좋고 에드볼룬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먹방 다 끝나고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만개를 좀 채우고 가고 싶네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의 어떤 경제력과 이 후원으로 대리만족하기보다는 오늘 같은 날은 좀 네. 나비 언양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2개. 너무 고맙습니다. 전 진짜 이게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해나감에 있어서. 예. 자, 막 한 사람에게 막 천 개 이상의 많은 별풍선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 십시일반으로 다 같이 조금씩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8,000개까지 일단 맞추고 먹방하면서 더 즐겁게 방송하면서 오늘 방송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호님 에드벌룬 19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짤짤이라도 좋으니까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동스, 개동스 100개 너무 고맙고. 자, 더 계실까요? 우리 하나주리님 감사드리고요. 한동숙 만세님 고맙습니다. 예. 제가 정말 여러분들, 뭐, 정말 인정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폐지 원기업 등가지. 예. 사춘간 볼빨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인원이 다 10개씩만 사도 만개예요. 예. 맞죠? 예. 좀만 여러분들 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거든. 형 안녕. 아, 우리 또 갈매기 장법이 또 1,000개를. 아. 어서 온나. 갈매기 장법. 아, 다행입니다. 한시름 덜 수 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그 바이크 여행 방송 합니다. 그 월요일은 하루만 쉬고요. 그동안 이제 좀 아픈 것과 여러 가지 또 이슈로 휴방이 잦았는데 그걸 좀 메꾸기 위해서도 있고 다시 여행 방송 재개를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하고 월요일 딱 하루 쉬고 화요일 날 여행 갔다가 뭐 하루 자고 올 수도 있고 당일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좀 이제 다채롭게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자 악상에서 보면요?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이제 저 방송할 때 초반에 좀 기침을 많이 해. 가래도 많이 뱉고 아까 막 계속 가래 걸려가지고 막 킁킁거리고 불편해했잖아요. 그게 약간 좀 문제인데 그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 기침 안 하잖아. 말하는데 크게 불편함도 없고. 예. 하루 종일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되게 대화량이 많아지니까 방송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오디오형 방송이니까 근데 진짜 성대를 잃으면 난 진짜 먹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누구나 다 어떤 그런 저기 있긴 나는 진짜 너무 크지. 말을 워낙 많이 하니까 방송에서.
그 푸딩님 혹시 뭐 불편하신 건 아니죠? 아, 이번에 자꾸 이렇게 저 발언을 해갖고 기분 좋으라고 싸준 건데 이 새끼는 되려 막 불편하다고 막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진짜 그 이 불편한 푸딩님 지분이 아니라 예, 다들 좀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의미로 한 얘기니까 푸딩님께서 이거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참 푸딩님 없을 때 얘기를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날 가서 얘기하면은 이 새끼 갑자기 오늘따라 오늘 왜 지랄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어. 하,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근데 너무 그 감사합니다. 감사함은 잊을 수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또 콘텐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만개 가까이 받겠습니까 제가. 예.